당신을 구해줄 3시간 여행 영어. 네, 이번 표현은요, which bus goes to the mall 이라는 표현입니다. 자, 한번 해석해 볼까요? which bus는 뭔가요? 버스의 위치일까요? 아니죠. 어떤 버스가, 다시 말해서요, 버스가 이거저거 이거저거 있습니다. 혹은요, 이 길로 지나가는 버스는 몇 번 몇 번 몇 번 이렇게 세 개가 있어요. 그 중에 which bus, 어느 것 버스가 라는 의미가 되죠. 이게 what bus와 차이점입니다. what bus라는 말은 우리가 쓰이지도 않는 이유가 온 세상 버스 중에 어떤 버스가 라는 의미거든요. 누가 그런 걸 묻겠습니까? 그냥 그 중에 어떤 버스가, which bus라고 묻게 되죠. 자, 우리가 which와 what은 좀 비슷한 면이 있긴 하지만 그 중에 what이 우리에게 더 익숙하긴 하지만 which가 쓰여야 될 곳에는 what이 쓰일 수 없습니다. which bus, 그 중에 어느 걸 고른 버스가 라는 의미라고 생각하시면 편하게 기억하실 수 있을 거예요. goes to the mall, 뭘로 가나요? 여기서 mall은 뭔가요? 우리가 보통 쇼핑센터라고도 부르고요. 쇼핑몰이라고도 부르고요. 그냥 mall이라고도 부릅니다. 하지만 그냥 센터라고 부를 수는 없습니다. 쇼핑센터, 쇼핑몰, 그냥 mall 혹은 마켓 이렇게 부를 수도 있죠. 자, which bus goes to the mall? 얘기할 게 하나 더 있는데요. goes 보시죠. goes. 왜 그냥 go가 아니라 goes일까요? 보시죠. 원래 표현이요, which를 바꿔서 this bus라고 할 수 있어요. this bus goes to the mall 하고 물어볼 수 있죠. this가 3인칭 단수잖아요. 그래서 내가 간다 그러면 I go, 네가 간다 그러면 you go, 그가 간다 그러면 he goes가 됩니다. he goes. this bus도 마찬가지로 this bus goes 이렇게 되죠. 자, 이 버스가 뭘로 가나요? 라고 한번 물었다 생각해 보시죠. 그랬더니 아니래. 그러면 that bus goes to the mall 하고 물어봤습니다. 저 버스가 가나요? 그랬더니 아니래. 아니, 그러면 어떤 버스가 가냐고요? which bus goes to the mall? 이렇게 물어보실 수 있습니다. how often does it come? 얼마나 자주 오나요? 라고 묻는 표현입니다. 자, 요게요, 이 아마도 버스일 겁니다. 혹은 기차. 많이 봐주면 배 정도 됩니다. 배 정도. 그 외에는 쓰일 말이 없는 표현. 버스, 기차, 배 이렇게 셋 중에 하나가 얼마나 이 지역에 자주 오나요? 나 빨리 타고 가고 싶은데 라고 묻는 표현이죠. 자, 우리가 이제 뭐 서울에 살면서 어디 간다 그러면 버스 굉장히 많죠. 하지만 지방에서 서울로 갈 때, 아니면 말이죠, 어디 멕시코 저기 시골 지역에서 어디로 가는데 버스가 뭐 하루에 한 번 와, 뭐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얼마나 자주 오나요? 라고 묻게 되는데요. 이 중에서 does it come을 날려버리고요. how often만 한번 보겠습니다. 얼마나 자주인데요. 자, 이 표현만 가지고요, 우리가 다 쓸 수 있습니다. 얼마나 자주? how often. 우리가 여행할 때는요, 의문사가 굉장히 중요하죠. 의문사만 갖고 웬만한 의사소통이 다 되는데 그 중에서도 말이죠, 그냥 단순한 의문사 말고 이렇게 how often, how much, how many 이런 식으로, 혹은 which bus 앞에서 배웠던 것처럼 그런 표현들이요 특히 중요합니다. 이렇게 다양한 의문문을만 만들 수 있다면 불편 없이 웬만한 의사소통은 거의 된다고 볼 수 있겠죠. How often 이라고 물었는데요, 이렇게만 하면 재미없으니까 이런 표현을 한번 붙여보죠. How often do you exercise? 얼마나 자주 do you, 당신은 하나요? 자, 이게 의문문이기 때문에 you do가 아니라 do you가 되겠죠. Do you exercise? Do you exercise? 당신은 운동을 하나요? Do you exercise? 앞에다가 how often을 붙여서 얼마나 자주 운동을 하나요? 라고 묻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물으면 물어볼수록 제 마음이 찔리네요. 자, 다음 문장 보시죠. How often do you fight? 너희는 얼마나 자주 싸우니?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우리가 배우고 있는 표현은요, how often do you가 아니라 does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때문이죠. it이 3인칭 단수라서 do it이 아니라 does it, does it come 이렇게 됩니다. How often does it come? 얼마나 자주 오나요? 자, 이렇게 물을 수도 있지만 역시 가장 편리한 표현은 그냥 어디까지? How often? 이라고만 물어보셔도 되겠습니다.